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오늘은 데이터 혁신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제조업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 가지고 세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조용식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앞으로 고정적으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토크를 나누실 조용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자, 먼저 뭐, 박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CGTV라든지, 그걸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 보거든요. 시청자들 중에서. 네. 조용식 박사님은 어떤 분인지, 뭐, 본인 얘기하기 그렇겠지만, 그래도 짧게, 뭐, 과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만한 자격이 되시는지, 짧게 말씀해 저는 이제 주시면. 네.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제조업에서 이제 PLM이나 네. 뭐 CAD 이쪽으로다가 주로 이제 한 40년 동안 했습니다. 40년. 예. 그래서 전공은 이제 항공 쪽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보잉사에서도 일하셨죠, 미국에서.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국 쪽 어떤 걸좀 하셨죠? 그 요새 날아다니고 있는 이제 T-50 아, 네. 전투기랑 수출도 되고 있는. 이제 그걸 이제 IT 총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년 전서부터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쟁이나 대응하는 방법들이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없이 어떤 특정 기술이나 뭐 하드웨어 이런 거에다가만 이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이제 트렌드나 디지털 비전,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앞으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나 4차 산업 시대의 경쟁력이 아닐까, 새로운 경쟁력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여기 고우성의 테크 테크 리뷰. 리뷰에 매주 못 매달입니다. 나오더라도 매달. 매주는 못 나오더라도 그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어떤 특정한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디지털 지식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그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달라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많은 고수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조업이나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잡아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새 뭐 정치인들도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막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인도에서 4.0이라는 책을 내셨죠? 그게 몇년 전에 내신 거죠? 한 4년 4년 전. 전. 그러니까 그게 화두화 되기 전에 먼저 그 이쪽 방향성을 보고서 쓰신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책 재밌게 읽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데, 일단 DT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벌써 10글자 입이 아파요, 제가요. DT라고 합시다, 오늘 방송에서는. 자, 이 DT의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 박사님 관점에서 쉽게. 그 원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생물학적으로는 변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로다가 모양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가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DNA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그 인프라가 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아날로그의 반대로만 쓰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가 이 책을 쓰고서 몇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더 이상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반대말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럼 뭐죠? 데이터는? 그 디지털은 디지털 자체로다가 받아들여야지 되지. 아. 그래서 옛날에 아,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사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디지털하면 아날로그가 뭔가 자연스럽다. 디지털은 뭔가 아닌 걸로 봤는데 아니다. 지금은 디지털이 자연스럽다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가 있지 아,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아날로그 세대의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반대되고 거기를 가야 그렇죠. 되는 나라였지만 요즘에 디지털 네이티브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다 디지털화되어 네네. 있는 거고 이뭐 웹툰이나 이런 거는 디지털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뭐
미디처럼 디지털 악기로다가 최초로다가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는 디지털 원 데이터가 생성되는 네네. 새로운 세상이 되는 네.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뭐 빠짝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박사님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구체 사례들을 다루실 텐데 네. 이번에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네. 방향, 추론, 경향, 주제 네. 이렇게 네. 나오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처음에 나오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몇 년 전에는 한 10% 처음에는 뭐 3% 그다음에 10% 네. 지금은 적어도 이제 반 이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회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걸 어떤 사람은 멋있게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디렉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 매일 그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보는 4차 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스마트해지자라는 거죠. 근데 스마트해지자도 되게 추상적인 단어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스마트하다라는 거가 남보다 이상적으로 더 접근하거나 남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고 뭐 이런 거에 스마트라는 거를 썼는데 네네. 4차 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속에서 스마트란 디지털 스마트죠. 디지털 스마트는 AI라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만든 지능 스마트한 거가 되는 네네네. 거죠. 그게 다른 오케이.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모든 것들이 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이 이제 모든 거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로나 이런 걸로 다 한 다음에 그 디지털로다가 변환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체의 네이티브가 된 거죠. 네네. 네이티브 데이터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추억도 디지털 기계에 저장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데이터화 된다? 예. 네. 데이터가 안 되면 그 디지털 변화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뭐 초연결 사회라고 그랬는데 연결만 됐는데 스마트하지 않거나 디지털 데이터로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네. 우리가 전화로 다 연락을 해도 연결이 된 거고 편지를 쓴 것도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연결은 ICT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에 예, 예. 좀 포커싱 하니까요. 자, 제조업 관점에서 예. 제조업 관점에서 지금 우리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재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현재 그 현재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트렌드는 약간 거품이 있어요. 사람들은 미디어나 사람들이나 투자가들은 맨 처음에 굉장히 처음 걸 만나면은 이제 약간 좀 흥분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뭐 전부 이 세상을 바꾸는 양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조업이나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이 서서히 바꾸는 거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이퍼 사이클이라는 마틴에서 말한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뭐 제너럴하게도 많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약간 옛날 데이터지만 네. 제조업 중심으로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4년 전 데이터네요. 예, 예, 4년 네. 전인데 네. 이게 사실은 2, 3년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에 AI를 도입하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가 그 4차 산업에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회자됐지만 생각보다 이게 약간 돈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아웃풋이 예, 예. ROI가 안 나오는 건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하향 곡선을 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자,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디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할 때 꼭 네. 나온 단어가 여기 나온 디자 트윈이거든요. 네. 네. 근데 디자 트윈이란 게 말은 되게 말이 되죠. 네, 피지컬하고 네. 뭐 버추얼하고 디지털이랑 다 이제 동일시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현재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거든요. 이게요. 이제 둘 다 추상적인 단어인데 네. 이제 그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 남아 있는 숨은 뜻이나 이런 건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영화의 그 어떤 영상이나 영상미나 어떤 말 한마디로 다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뭐 마케팅 용어다. 이거는 전문 용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트윈이랑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좀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원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가진 공장을 말하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거가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그 아바타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피지컬에는 공장이나 무슨 기계나 뭐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있는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야 이거는 자동차다. 이거는 피지컬로다가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가 트윈이라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장표에 나온 것처럼 예. 맨 왼쪽이 지금 아날로그 예. 일반 자동차, 예. 현재 자동차. 예. 우측 하단이 이제 전기 자동차인 건가요? 지금 이제 네. 그 세 가지의 과거와 네.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건데 과거에 우리는 그 굉장히 메카니컬 파트가 엄청나게 많죠. 네네. 근데 어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런 메카니컬 파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은 디스트럽티브를 파괴적 혁신이라고도 하고 생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옛날 자동차의 이 전기 자동차에서 필요 없는 거가 마후라도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다음에 트랜스미션도 필요가 없고 연료통도 필요가 없고 그릴도 필요가 없고 엔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많이 변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려면은 디지털 트윈이라는을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는 도저히 대책이 없는 거죠. 네네. 옛날처럼 10년, 20년 동안 자동차를 개발한 가지고는 경쟁력이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디지털 트윈은 롤스로이스나 이런 데처럼 고급 엔진이나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간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네. 갑자기 궁금해서 네. 지금 자동차가 지금 미케니컬한 거 돼서 네. 많이 전기적으로 네.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다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그런 이제 미케니컬한 분야를 쓰고 있는 기존의 모터라든지 네. 뭐 기존의 어떤 그런 가스터버 이런 쪽을 쓰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장비들이나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기 자동차처럼 네. 이렇게 전장화되고 네. 이렇게 앞으로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다른 분야도요? 예.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압이나 이런 거 대신에 네.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로다가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타격을 입은 게 이제 유압 계통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유압이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컨트롤 자체가 fly by wire라고 해서 다 우리의 신경처럼 전기 신호로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우리 옛날부터 했어. 야, 아바타 보면 몰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겉은 비슷하지만 핵심적인 게 다르다라는 거가 디지털 트윈인 거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IT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옛날부터 했어. 스마트 팩토리 옛날에 컴퓨터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겉의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안에 DNA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아주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머신러닝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사람이 집어넣고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끼리 센서끼리 서로 데이터를 자기네들끼리 교환하고 시뮬레이션해서 그 가장 중요한 거에 어떤 목적을 얘기하면 자기네들의 행동은 자기네들이 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4차 산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자동화 아니야? 아니면 로봇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로 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짜여진 네. 자동화니 뭐냐면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동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뭐 그 모시대가 각 분야별 어떤 컴포넌트들끼리 네. 자기들 자율적으로 네.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네. 커뮤니케이션하고 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지 않냐. 네. 네. 근데 뭐든지 어떤 그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은 단계 레벨이 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레벨을 가지고 그 하나로다가 해가지고 그건 아직 안 왔는데 왜 얘기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레벨대로 지금 가는 중이다.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지금 이제 약간 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있는 분들이 제일 뭐 딱 알고 잘 알고 있는 건 뭐 PLM, PDM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PLM의 관점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고 현재 우리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어디쯤 와 있고 네. 선도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언제부터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들 때 일단 스케치를 하거나 도면이라는 걸 오래 써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어떤 그 중소기업에 가면 도면으로다가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서나. 네. 그거는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발전되어 있는 거가 CAD 데이터라 제품의 형상이나 이런 거라도 3D CAD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CAD 베이스라고 그러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더 복잡해지면은 그 모캅을 갖다가 옛날에 나무 모캅을 했는데 시뮬레이션, 간단한 시뮬레이션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3D로 만들어서 그 조금 더 디지털 모캅이라는 거가 발전돼 있고 그리고 지금에까지 발전돼 있는 거를 더 발전돼서 제품 자체를 버추얼 프로덕트로 해서 이거를 뭐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떨어뜨려 본다든가 네.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까지 발달이 된 거죠. 뭐 AR 같은 것이 이런 데 들어가겠네요. 예, 예. 그런 거에 됐는데 그 다음에가 종합적으로다가 어떤 목적이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시뮬레이션을 서로 소프트웨어끼리 자동화시켜버리고 약간의 지능화를 도입한 거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좀 포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네. 스마트 팩토리를 막상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독일의 4차 산업을 이제 뭐 가서 구경을 하고 봤는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 돌아온 것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나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은 CAD 베이스나 모델 베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드로잉 베이스를 하다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발전이 느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왜 스마트 팩토리냐 이거는 그 동안은 이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제품을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팔면은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버추얼 베이스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나 두산중공업이나 뭐 그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 LG나 이런 데는
버추얼 베이스까지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1차 벤더는 모델 베이스. 네. 한 3차 벤더까지 가면은 네. 캐드 베이스에다가 4차 벤더까지 가면은 완전히 드로잉 베이스까지 된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평준화하냐가 우리가 국가적 과업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왜냐면 그게 그 스팬이 굉장히 높여 들어가면은 뭐 아무리 앞에 간 사람도 뒤에 간 사람이 안 따라오면은 전체가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목적지에 같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기업들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은 지금 몇몇 대기업은 지금 버추얼 베이스드까지 갔는데 예, 예. 나머지 이제 거기 1, 2, 3, 4차 그 체인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데들은 예. 이제 더 뒤쳐져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그 빨리 그거를 이제 그 뭐 나라 국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드로잉 베이스에서요. 예. 드로잉 베이스나 캐드 베이스에 있는 기업이 모델 베이스 안 거치고 바로 버추얼 베이스로 바로 뛰어갈 수, 갈 수도 없습니까? 중국이 이러면 PC가 별로 없었는데 네. 모바일로 바로 그냥 점프했듯이 그렇게 갈 수도 없나요? 근데 이 그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지식 산업은 네. 이게 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거는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거는 무빙 파트가 적으니까 그 뭐 버추얼 베이스라든가 모델 베이스에서 그 약간 좀 고통이 적어질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한 말을 이해를 할 건데 굉장히 2차 밴드, 3차 밴드에 가면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은 그거를 끌어올리는데 그 정열과 자원을 소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그 국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네. 국내에 지금 스마트 팩토리 뭐가 그것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 스마트 팩토리를 뭔가 하려고 그러는 와중에 네. 가장 큰 걸림돌, 네. 걸림돌 중 하나가 지금 뭐 대기업 입장에서 1, 2, 3차 벤더들의 그 네. 수준도 있을 테고요. 또 그런 뭐 1, 2, 3차 벤더인 중소기업들, 뭐 중견기업이 됐건 그런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걸림돌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스몰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예. 기업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분야부터 예. 먼저 이것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얘기 좀 해주신다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 벤더나 좀 저기한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다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선호할지 모르지만 네.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제품, 새로운 제품을 스타트업을 하거나 어떤 제품 중에 작은 것부터 그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섹션을, 매뉴팩처링 섹션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고 네. 그걸 확산하는 것이 좀 더 리저너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 스마트 섹션을 네. 하는 분야는 네. 어떤 분야가 제일 적합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부품, 예를 들어서 에어컨디션을 한다든가 네. 이런 걸 할 때는 작게 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다 도입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런 걸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네, 네. 뭐 검증된 거인 거를 들어와서 완전히 스마트 전체를 바꾸는 거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너무 이제는 잃을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 데이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 싹 없애버리고 새로 도입을 한다라는 거가 리스크가 더 많아진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지금 그 돈을 투자하고 뭐 인력을 투자해도 제일 그 2, 3차 밴더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당장은 생산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생산을 안 하고 스마트 팩토리 레이아웃을 뒤집어 엎으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네. 거죠. 자, 박사님 그 뭐 우리 다음 달에는 네. 좀 이렇게 오늘 이제 큰 어떻게 할 걸 얘기했다면 다음 달부터는 좀 이제 특정한 어떤 그 지금 어떤 뭐랄까요
그 케이스 스터디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좀 딥하게 얘기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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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제가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오늘 한 거는 네. 그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질문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궁금한 거고 그 기업을 한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가 궁금한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하이퍼 서클에 보면은 그 미디어가 굉장히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는 거고 네. 그 기업이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전한 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아니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앞서가는 사례를 네.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사례에서 또 이제 현재의 또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하면서 네. 같이 한다면 그게 더 괜찮지 않을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럼 여기서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